산대기탐 시작합니다. 벨톤 코럴 시리즈네요. 네, 그럼 모던 퍼즈구나. 퍼즈요, 퍼즈. 와, 코럴 시리즈의 이런 크기와 디자인은 너무. 와, 이거 봐, 색깔 연녹색. 와, 이거 너무 귀엽다. 네, 얘 저번 주에 했던 거랑 똑같이 뭔가 노브도 딱 4개고. 와, 진짜 이거 너무 귀엽, 너무 귀엽다. 네, 코럴 시리즈 표달. 얘도 그럼 160g이겠죠? 짠. 이야, 그렇습니다. 얘는 퍼즈니까, 네, 퍼즈 소리 기대하면서 한번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썬더기 타임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아, 좋다, 이거. 이야, 벨톤 자식. 라자로. 네, 제가 오늘... 우리가 박수를 친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 네, 엄청 세게 쳤죠. 아, 박수의 강도에 따라서 예, 그 기여가 결정됐네. 야, 얘는 미쳤어요, 진짜. 우선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56,000원이에요. 네. 지금 현재 이 방송이 나가고 있을 때 뭐 할인 기분 할인 기간이라 가지고 네. 세일 기간이라서 4만 원대더라고요. 네. 이게 4만 원 말도 안 되지. 와, 4만 5천 원도 안 돼. 근데 아, 이제 가격에서 이제 놀라셨잖아요. 네. 이제 또 사운드에서 또 사운드에서 또 보내야죠 그냥. 이게 치킨 한 마리, 치킨집에서 두 마리 먹고 생맥주 한 잔 먹으면 4만원 넘어. 5만원 5만원 와, 진짜 이게 말이.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우선 퍼즈입니다. 퍼즈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운드고요. 그리고 퍼즈에서 이제 질감이나 드라이브감이 좀 많으면 좀 디스트 퍼즈 뭐 이렇게 가잖아요. 네, 뭐 그리고 퍼즈의 그 터치 느낌 뭐 이런 네. 것도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구식 소리가 나느냐 신식 소리가 나느냐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클린턴입니다. 서스테인바, 서스테인바. 아, 이 감기는 서스테. 감기는 야. 기타를 바꿔보겠습니다. 예. 야. 야. 얘 제일 좋은 게 여기 잠시 잠깐 노브 설명할게요. 여기 볼륨이 있고요. 퍼즈 있고 베이스랑 트레블 있어요. 굉장히 직관적인 노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볼륨하고 이제 퍼즈로 디스트 양하고 이제 레벨 조절하시면 되고 네. 여기 베이스랑 트레블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원하는 퍼즈의 그 톤이 있어요. 그거를 EQ 조절을 그냥 여기서 하시면 바로 하시면 돼요. 네. 네. 이게 와, 얘 잘 만들었네 진짜. 그 퍼즈의 대명사 퍼즈 페이스 보면 톤이 달려 있어요. 톤을 이렇게 돌리면 어두워지고 못 쓰는 톤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못 쓰는 톤이. 맞아. 난 무슨 말 하는지. 예. 그냥 가운데다 놓고 한 3mm씩 이렇게 밖에 쓸 데가 없는데. 맞아요. 다 돌려도 됩니다. 다 돌려. 끝내준다 이거 진짜. 와. 자, 마샬로 한번 바꿔서. 껐다가. 자, 이번에 그냥 레드락 한번 그냥 소리 들어보면 레드락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디스토션이죠 이제. 네. 이건 이제 시작. 아, 부스팅이 되네. 이야, 웅장하네요. 아, 네. 이야. 아, 퍼즈 질감 살아있네요. 와. 야, 이거 왜
네. 4만 원 얼마밖에 안 하지? 지금 할인 세일이라서 아니, 지금이 기회예요. 원래 5만 6천 원입니다. 네. 네, 네. 야, 5만 와. 6천 원도 싸요. 진짜 레인지가 되게 넓고요. 디스토션의 그런 정갈함보다 얘는 좀 더 와일드하게 뭔가 더 몰아붙이는 그런 퍼즈의 느낌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진짜로 15만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1이 없어졌다고요? 네. 아니요. 아니 아까 것도 14만 그 14만 그거 없인 거 아니야? 와 프린트 하다가 되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 엑셀 슈트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뭐 화이트로 지웠구만. 와 어떻게 얘가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페달 보드 짜실 때 되게 유용하고. 네. 그러니까 페달 보드보다 가벼워요, 어쨌든. 그렇지, 그럼 케이블 뭉쳐놓은 거 같은 막, 느낌. 막, 네, 아, 오 케이블보다 가벼워요. 네, 가볍게. 10m짜리 오 케이블보다 가벼워요. 와. 아답터보다도 가볍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 9V. 네. 와, 이 너무 개인량과 EQ 컨트롤러 이게 나는 이게 EQ를 막 돌려보시죠, 막. 자, 여기다가 여기다 그냥 팬더로 갑시다. 네. 이게 이제 극장이거든. 이게 이제 평균? 오. 얼마나 역과 변동하는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냥 와 다 진짜 레인지 넓다. 예, 다 쓸만해. 야. 게다가 그 안 좋은 소리가 아니라 뭔가 사용할 법한 예. 그런 사운드들이라 가지고 와 얘는 미쳤다리. 야 한 주평 생각해 주시죠. 네, 한 주평 생각해 주시죠. 웃긴다. 네, 저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소틱의 슈퍼 클린 버퍼의 부스터였어요. 슈퍼 클린 버퍼 부스터. 도끼 장미님. 소리는 좋은 것 같은데 딥스위치가 좀 많이 불편해 보여요. 뭐 딥스위치는 뭐 다 불편합니다. 네. 네. 이거 뭐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딥스위치 값 정해 놓으신 다음에 네, 그 값으로 예, 네, 그 값으로 그냥 쓰시는 겁니다. 네. 그것도 이제 버퍼로 사용 가능한 페달 딥스위치를 저기에 두면 손가락으로 조절하기는 어렵고 페달부터 조절하라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맞춰서 정리해 놓고 하라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뭔가 원가 절감 및 디자인 요소 때문에 타협한 것 같지만 토글이나 휘 방식으로 해서 전면에 왔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네, 딥 스위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요 토글 스위치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요 뒤에 있는 회로 자체를 그냥 이미 변환을 시켜놓은 다음에 네. 그 성향대로 내가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서 조절을 하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불편한 건 사실인데 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바꿔서 뭐 공마다 바꾸고 이런 건 뭐 그런 아니니까 자기 성향 이렇게 맞춰서. 네, 그냥 정해놓고 어차피 네. 부스터 역할로 쓰는 네. 거니까 이렇게 정해놓고 쓰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서 한 줄평으로 다 된 밥인 줄 알았는데라고 하시면서 혼자 아쉬워하시고 다시 다 된 밥인 줄 알았는데. 네, 도끼장미님 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네. 네, 저희가 선물 드릴 테니까 네, 그냥 어쨌든 버퍼 바이패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스터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녀석이니까요. 약간만 마음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도끼장님께 선물 드릴게요.
큰일 났네. 한 잔 주십시오. 큰일 났어 이거. 이거 뭐 대적할 만한 상대가 악마야 악마. 그게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뭐 보통 게임을 하면은 악마가 라자루스가 많죠. 라자루. 라자루니까. 라자루. 아치비숍 라자루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라자루. 너 한 잔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네. 벌써 네, 몇 대 몇? 10점. 10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10점을 받아도 밍밍해 그냥. 10점. 뭐 10점을 받으면 뭐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좀 생기는 네, 애들이. 원래 한 9점용 되는데 가격이 4만원대 5만원대니까 그냥 1점 더 줘야지 뭐 어떻게. 가성비 아니야? 가성비. 예. 가가가가가 성비. 네. 가가가가가 성성성성성성. 그렇지. 성능도 좋아요. 아 그렇죠. 네. 아 이런 얘 갑자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네. 스타벅스에서 네. 이제 주문을 할 때 그 스타벅스 회원을 들어놓으면 거기 내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주문을 할 때 번호를 안 부르고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어허. 그러면은 이런 이름에 세상에서 제일 이쁜 이라고 이름을 하면 세상에서 제일 이쁜 고객님. 이렇게. 오. 근데 어떤 애가 거기다가 다섯 글자씩 쓸 수 있대요. 거기다 고고고고고를 쓴 거예요. 고고고고고 고객님. 고객님 부를 때. 좋다. 그리고 뭐 아직 주문 안 하신 고객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타멘탐스 사장 고객님 뭐 이런 거. 아니면 타멘탐스 갔다 오신 고객님. 이름을 그렇게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아 양은 뭘로 정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세계 절세미녀라고 썼는데 누가 다 쓰고 있어. 뭐 이상한 거 쓰면 다 있어. 이미 사용한 이름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아직 못 정했어요. 못 정했어요. 그래서 회원 등록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라자로로 해 라자로. 라자로 고객님. 라자로 고객님. 좋잖아. 재밌다. 네. 아 네. 아무튼 스타벅스 가서 이름 아이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야 악마 같은 이펙터. 네. 진짜 맞습니다. 베일톤 한 번 더 놀라고요. 진짜 베일톤을 누가 뛰어넘을 수 있나 참 궁금합니다. 네, 베일톤과 함께 라자로, 퍼즈, 모던 퍼즈, 모던이라고 얘가? 모던 뭐 퍼즈. 모던도 되고 뭐 다 돼요. 네, 네, 강력한 퍼즈였습니다. 네, 퍼즈. 네. 그 다음 시간에 또 멋지고 좀 강력한 그런 귀여운가? 귀엽죠. 귀여울까? 네. 네, 귀엽습니다. 네, 그런 귀여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